급발진 영상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난 1월 6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토요일 근무 후 집에 가는 도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 후 엑셀이 안 먹는 걸 확인했습니다. RPM이 점점 올라가는 걸본후 기어를 중립으로 변경했습니다. 순간 RPM이 5,000, 6,000으로 피를 토하듯이 굉음이 난후 신전기가 자욱하게 감쌌습니다. 얼마 후, 다행히 엔진은 스스로 멈췄습니다. 제가 평소에 급발진에 대해서 한문철 TV와 JTBC 한불리를 보고 연습한 대처법으로 2차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와이프나 연세드신 부모님께서 운전하셨다면 저처럼 대처를 할수 있었을까요? 인젝터 4개 교환하고 난후 운행 중에 배기가스 점검, 엔진 경고 등이 떠서 전화하니까 다시 입고하라고 해서 1월 22일 DPF 관련 부품 교환 예정입니다. 자동차 본사 측은 법을 운운하면서 수리만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4,500만 원짜리 자동차인데 부품 교환으로만 해결할 수, 그것만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전 트라우마 때문에 운전하기가 겁이 납니다. 급발진 일어난 차량을 계속 운행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을까요?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 오, 소리. 연기. 오, 다행이다. 다행히 엔진이 꺼지네요. 어떤 상황일까요? 다른 사건들은 차가 돌진해서 다른 차를 들이받거나, 뭔가를 들이받고 차가 전복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그래도, 본인이 기어를 중립으로 나서, 그래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그리고, 연기만 나고, 엔진이 꺼졌답니다. 제가 이거보다 좀 다른 영상은 또 없나요? 네,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영상이 차에 이상이 생긴 전부 다랍니다. 이것만 갖고서는, 제가 자동차, 이거 좀, 엔진 계통은 제가 잘 모르잖아요. 사고에 대해서는 이게 사고가 누가 잘못했느냐, 그리고 과실이 몇 대면이냐, 이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2월 20일 JTBC 한불리에서 요거 이 전문가 이제 김피스 교수님, 박병인 명장님 또 이제 인터뷰도 좀 여쭤보고, 그리고 이분께도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여쭤볼 생각입니다. 이것은 JTBC 한불리에서 좀더좀 심층 취재를 해서 방송할 예정이고요. 이분께서 이 한문철 TV에서도 또 JTBC 한불리에서도 저렇게 갑자기 차가 이상했을 때는 얼른 중립으로 나라. 이제 그걸 갖다 이제 그 평소에 만약에 차 이상이 생기면은 그러면 중립으로 놔야지. 이분은 중립으로 놓으셨다는데요. 그리고 어떤 분은 중립으로 놓고 또 시동 꺼라.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죠. 근데 중립으로 놓고 그랬더니 나중에 차가 가다가 멈추고 또 시동이 꺼졌답니다. 그 상당히 당황되시는 상황에서도 대처를 정말 잘하셨습니다. 변호사님,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